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들 정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회에서 연구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지환경노선관 2024년도 일반인 특별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도 일반인 기타 특별회 예산은 4,284억 2억 5,084만 5천 원으로 기존의 3,979억 7,795만 6천 원 대비 7.6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 기계의 81.63%, 기타 특별 기계의 15.04%입니다. 다음은 특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7조에서 329조에 대해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입니다. 저는 311조에 2000 복지재단 설립 사단법 등장보다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좀 공공성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 또 저희가 복지서비스 중에 누락된 부분이나 또 중복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재단이 생기게 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민간 자원의 발굴이라든가 또 대본에 대한 공정성, 또 지역사회, 복지사회, 민간 네트워크 이런 부분 충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복지재단이 한 6군데 정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제 그 홈페이지들을 다 좀 들어가서 네. 한번 봤는데 어떤 식의 조직 구성을 갖고 있는지, 물론 이제 뭐 인천시가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대체적인 어떤 복지재단의 조직을 보면 네. 지금 이미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어떤 복지재단만에 갖고 있는 어떤 뭐 특색을 오늘 못 찾겠더라고요. 뭐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꼭 가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제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가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재단이 있고 재단이 있고 또 여러가지 예술단체들이 계속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예술단체들이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통합하듯이 저희 국지재단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예산의 부분이 따로 있고 재단에서도 할 부분이 따로 있고 재단이 있대에서 또 민간기관에서 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뭐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네. 어떤 뭐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네.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하시는 복지환경국에서 하시는 업무들을 좀 모아서 이제 그런 업무를 전담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인력 구성으로 복지환경국 인력들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이천시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제 복지 서비스가 이게 한 가지씩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가 몇 개의 바가 있고 또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컨트롤 타워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복지환경국이라고 있지만 그건 이제 공공종식이다 보니까 재단 쪽에 이제 복지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담당과에서 담당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을 뭐 예술 문화예술관과 정서 관리하는 것처럼 복지재단이 생긴다고 해서도 뭐 읍면동에 있는 지금 복지 담당 같은 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 그 역할을 하실 거고요. 복지재단도 다 이렇게
이직, 그 이적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복 문제 같은 경우를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재단이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했던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천시에서 이렇게 하는 조직보다는 재단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하시고 나가 보니까 이런 공정성 부분이 저희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화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굉장히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공공성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 그리고 중복 문제가 또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에서 하는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재단에서 하게 되는 민간 네트워크가 훨씬 더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생각은 네. 어떤 재단이나 행정부로서 그 재단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당연히 늘어나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구조대로 가는 거에 비했을 때 비용이 어쨌든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만큼에 어떤 서비스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을 듭니다. 인원은 조금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그 인원 늘어나는 데 대해서 이천시가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조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문화재단 생길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이력이 있는 데서 조금 추가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재단에 대해서 농경을 하지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그 걱정하는 부분을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청년 마을 건강 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이나 각종 스트레스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심한 일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575만 원 사업비 중에 네. 네, 사정을 하셨네요. 네. 네.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가서 이제 사업비를 했고 이게 4시 사업이다 보니까 4시에 맞춰서 사업비를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네. 전년 기준으로 해서 네. 4시 네, 4시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대상은 뭘까요? 대상? 대상자는 지난해는 한 올해 전에 한 50여 명이 지금 수혜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50년 정도 전년도 네. 있고요. 네. 나이의 대상을 놓고 보면 19세에서 30세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까? 네. 네.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내의 지원센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가서 이제 사업을 했고 이게 4시 사업이다 보니까 4시에 맞춰서 사업을 계산을 했습니다. 네. 전년 기준으로 해서 네. 4시를 4시 네. 기준으로 하셨던 네. 거죠? 네. 대상은 뭘까요? 대상? 대상자는 지난해는 한 올해 전에 50여 명이 지금 수혜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50년 정도 전년도 됐고요. 나이의 대상을 놓고 보면 19세에서 34세 그렇죠? 네. 예, 예. 맞습니까? 네. 네.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내의 지원센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기관은 일심리상담발달센터를 포함해서 한 9개 정도 지금 대상하고 있습니다. 9개 정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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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뭐 시내나 시외를 놓고 볼 때 골고루 네. 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은 제가 그냥 9개 중에 놓고 여기 얼마 전에 정확한 위치는 복지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목적은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인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굉장히 그 형태가 그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예,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내지는 접근하는 방법이나 내지는 문화나 생활이나
굉장히 그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삭감 이유가 내시면, 예, 부분은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해도, 시비를 조정해서 하셔도 무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상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대상이 19세에서 30세, 예, 일부 청소년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조금 그 청소년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지원센터를 제가 여쭤봤는데 9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치나 내지는 또 이제 이곳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래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을 본다고 하면 그 접근성은 위치가 어딘지 또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정보를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담아있는 목적을 포함한 내용에는 이렇게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모든 걸 다 만족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특정 마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내지는 너무 특화된 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원도 특정한 자원을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양한 어떤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하실 거죠, 그럼? 네네. 네. 예. 특히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변성을 갖고 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아주 꾸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아주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그죠? 예. 청소년은 또 우리 시에서 또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관리하셔야 되고, 자원도 개발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자원도 좀,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발굴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곳을 찾는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편견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곳이 무엇을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대상이 한정되면 될수록 예, 요거를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돌려주는 거 특히 장소 접근을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그 좀 더 세심한 그 검토나 네, 노력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꿈꿀 수 있도록 예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김현근 씨 지역사회부장님 지역 이게 네, 300% 이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장님이 얘기해주시면 읍면 동만 합쳐서 한 276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시 저도 빼야 예, 시 빼고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시협의 그 사무실이 있고, 그죠? 네. 국장님 포함해서 지원 몇 명인데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거기 한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는 지금 3억 6,280만 3천 원을 지금 운영. 4분기인데 네, 그 운영비가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근데 거기 직원이 그렇게 필요해요. 난 지금 협의체가 지금 거기 시협의체 있고 저기 뭐 세 군데인가 그렇죠 이게? 네. 근데 협의체가 어떻게 세 개씩 해면서 이게 뭐냐면 반대 수당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해가지고 총 146명이 있는데요. 그 총 146명 중에 이제 대표 협의체 28명이 계시고 실무 협의체 27명이 계시고 이제 실과 분과회가 9과 분과회 91명이 있어서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6명,
응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응용별로 해서 276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그럼 한 몇 명 되는지? 한 500명 정도. 상당히 큰. 한 500명. 그렇죠. 상당히 많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예산 부분을 좀 얘기 좀 해달라고요. 지금 다른 부분 다 줄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국장님의 부분 늘었어. 그렇죠? 네. 줄은 데 없죠. 물론 그 뭐 국적이 내려와서니까 늘을 수도 있고 국지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2020년 재정이 없어요. 올해 연말 되면 저 내년 저기 내년도 추경 없습니다. 내년도 추경. 지금 여기 보면은 뭐 70% 정도만 우선 반영해 놓고 50% 집행위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건데 과연 이게 2012년 내년도 재정이 없는데 추경을 세웠을 때는 국적이 내려와서 내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시에 돈이 없는데 내려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됐든 공채가 됐든 무슨 발행을 해서 빚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 단 말이죠. 그런 말이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내년도 운영을 하려고. 근데 지금 이게 그대로 내려왔어요. 공공전해드리고. 물론 이유도 고생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좀 그,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있어. 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 단체는 국정단체입니다. 국정단체로서 이제 운영되는 거고, 저희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시골이 똑같이 국정단체로 이제 운영되는 거고, 복지에 이제 그 환경부 전체 예산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좀 따져보면, 이제 이런 운영비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각종 그 복지 혜택을 주는데, 그 소득 기준이 좀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60% 이상에서 주던 걸 63%까지 해서 좀 그 인원을 확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 환경 전체가 예산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시상시에 직원이 이렇게 필요해서요, 거기. 아, 그 정도로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죠? 네. 우리가 네, 이제 국제관에 면허는 이제 우리가 줄일 부분 줄여야 돼요. 이게 있었다가 그대로 가고 이럴 게 아니고 네. 여기 위원들도 좀 줄이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좀, 그, 절반 부분의 차원에서, 이런, 그, 거대한, 그, 500명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자체는 뭐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각 의원들 치호가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에 같은 게 수당 같은 게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뭐 하면 다 수당을 나가고, 뭐, 옆에 지나간지 나가고, 뭐, 또, 저 민간 흥량 보고 사업 지원 나가고 뭐 활성화 지원 나가고 이래서 보니까 지금 2000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게 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여기도 한번 지금 국장이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한번 다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손댈 부분을 손을 대서 절감할 부분 절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또 우리 임진모 의원이 아까 복지대단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한번은 좋지. 한번은 좋지. 이것도 또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 청산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금액이 참 뭐, 아주 못합니다. 재단 하나 설립해 놓으면, 우리 저 시설관 공간이야. 다 우리 시의 관할 그 청사나 그 편의시설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 들어갔는데, 그런 건 있어야지, 그런 건. 근데, 이게 하나 설립해낸 게 문제가 돈이 문제지 돈이 다 이게 시민의 돈인데 이걸 하나 또 운영해달라고 또 우리가 인건비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좀 잘 그 어떤 뜻에서 용역을 할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걱정이 돼요 지금 자꾸만 보면 우리가 2000시에 있잖아요 지금 공공청사 시설 이런 게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편의시설이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하고 내가 10년에 이제 내 생각 때 그걸 따져볼 건데요. 과연 우리가 10년에 이 공공시설 유지비가 그 건축주 공사비의 10%가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요. 500억이면 1년에 50억씩 들어야 되고, 400억짜리, 100억짜리
이게 과연 여태까지 해서 나중에 이게 10년 후에 이천시의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이 자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나, 난 이걸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복지 차원에는 많이 했긴 했지만, 이게 지금이라도 이게 좀 늘리고 우리가 축제를 좀 축소하고, 그렇죠? 아낄 부분은 아껴야죠. 한푼이라 해도. 난 이런 걸 좀 아껴서, 우리 그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어르신분들을 현찰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돈은. 그 돈은 왜냐, 그거는 우리 운영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관리 운영비에는 이거는 한번 만들어놓은 없애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세대는 다음 주도 2000시 아닌 게, 지금 인구는 또 점점 좀 출산율은 적어지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설 관리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튼 화장 시설이 권리비 좀 취급합니다. 네. 예. 그 화장 그 주변에도 화장 시설이 지금 화장대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시민께서 그 사일장을 물론이고 막 원정 화장을 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 지난 11월 10일에 주민이 소송으로 공론하는 대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화장실 권리, 그리고 지금 현재 출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포럼을 했고요. 포럼이 이제 권리출입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하고요.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또 다시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무슨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 하시는 그 회의의 주제를 알 수 있을까요? 네. 화장과 교육주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위원회하고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천시 화장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산하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도 어떤 내용을 설문하셨나요? 혹시 그런 때 오셨었나요? 네. 그런 때 오신 걸 이제 주로 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이천시는 과거에 현장시설을 건립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절차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설치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당초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이제 좀 찬성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데 대한 이런 데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절차상은 사실은 그 책임 소지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계 지역이나 내지는 이런 지역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화장시설은 시민의 편의시설을 넘어서 복지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네네. 그 이천시에는 참 추모회관이나 자연장의 장사시설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근에 어떤 도시에 제가 화장시설이 있는 도시를 물어봤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화장시설을 이용해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갈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이천시에는 지금 이렇게 추모관도 있고 자연장이 예, 마련이 되어 있어서 시민에게 굉장히 아주 좋은 시설로 지금 시민들의 그 편의와 복지를 지금 보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화장실이 이번에 예, 좀 더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는 이미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경험을 꼭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또다시 뭐 이거를 번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이 시기가 시급해서 예. 그래서 그만큼의 더 많은 고민과 의지를 가지시고 아주 시급하게 이번에 그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경우는 쉘터든 후리디 지원의 예산이 있고요. 이렇게 민간 이전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후리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보장구 후리센터에서 그 위에 있는 쉘터 수리는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거나 그 수리센터는 이제 소독이나 청소, 약간 관리 이렇게 지원 정도의 이제 수리센터하고 고장난것도 일부 고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은 이제 사상이 그쪽인 경우는 본인은 정확히 생각 안 하는데 20만 원인가 이 돈을 주는 겁니다. 휠체어 수리할 때 사상이는 얼마, 일반은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고 보장구 수리센터는 저기 종합운동장인데 거기 이제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가지고 오면 소독이나 뭐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예, 예 관리도 좀 해주고. 예. 수리센터라기보다는 관리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수리를 아예 못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수리 일부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과장께서 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예 장애인 과장입니다. 장애인 수리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그 장애인 그들의 그 휠체어나 또는 그 보장구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수리센터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차상위 미화자한테는 이제 수리비에 6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비용 60% 지원해 주는 것에서 예산을 수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이하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소급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자, 소위 말해서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일반에 편성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이 수리를 했을 경우에 수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자료만 보고 봤을 때는 이제 휠체어 수리하면은 30만원, 차상위 이하는 30만원 지원이고 일반인이 수리하면 2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 같고요. 거기 60%라는 거는 뭐 100%까지 세워보지 못하고 나중에 수경을 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왔고요. 그 장애인 수리센터 그 산출 내역에 보니까 보장구 부품 지원비도 매달 11만 6천 원씩 그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휠체어를 수리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휠체어 지원 수리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뭐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진짜 수리센터에서 수리가 안 되는 거를 뭐 고치는 거면은 좀 일리는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센터도 있는데 수리비도 지원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리센터가 우리 시에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개인이 운영한 수리센터가 2개소가 있고, 지금 의도적으로 지체장애인들께서 운영하는 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장애인분들이 가져가서 수리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수리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최소의 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복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리센터에서 휠체어 수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받는 분들은 수리센터에서 수리, 갖고 또 지원비를 따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의원님 이렇지 않습니다. 수리센터에서 수리는 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리센터 수리를 할 때 그런 어떤 이제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품의 비용은 지수하는 비용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용 자체를 그런 이제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품비까지 우리가 지금 수리센터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좀 안 받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지금 보여드린 그 사업이 있는데요. 그 전 그 346쪽의 기초 생활 수급자는 증가했어요. 근데 차상위 대칭에 관련된 대상자는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특별히 대상자에 있어서 증가하거나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그 인원수에 지금 면목상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예산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장애수당 기초하고 장애수당 차상위 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도십이고 두 가지 다 국도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배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제 본예산에 수립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국가 재정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조율을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따라서 어떤 시군 늘기도 하고 어떤 건 줄어들기도 하고 약간씩의 불법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권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보면 기생활 숫자가 증가하면 차상위 대칭도 보통 증가하는 게 맞다고 제가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한쪽은 감소되고 한쪽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 좀 확인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51쪽에 그 발달 장애 변화증 서비스 지원도 이게 대상자가 증가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페이지 말씀하시면 351쪽 발달 장애 변화증 서비스 지원 사실은 좀 그 지금 발달장애인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납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까지 조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더 연초에는 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지금 연말로 갈수록 좀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좀 지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닥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그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밖에 교육이나 아니면 그 자식을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밖에 주말에 보면은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지금 보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부모님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발달장애인들이 보니까 수가 계속 되는 거 보면, 증가한 거 보면 아마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사업은 증가되는 게 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업을 계속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모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차상위 이하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한부모 가정이나 65세 이상 조모 가정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한부모 가정도 이제 차상위에 해당될 수가 있을 테니까, 예, 그렇게 보면, 한부모 가정 중에 거기 이제 장애인분이 계시다면, 예, 당연히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좀 있는데, 우선 여기도 수리
전문 인력이 네, 있습니다. 아, 자격이 되는 분이 거기에 상담을 예, 붙여 예, 있습니다. 그 거기서 수리가 다 가능해? 아, 최대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장비에 대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모자란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뭐 전기가 지금 딸려서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승합도 지금 하려고 지금 그 전기 승합을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대로 된 수리가 다 가능하도록 완비가 돼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부분과 관련 조금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맞습니다.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아는 바로는 지금 거기에서 수리를 못하는 거를 다른 데 가서 수리하다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수리를 해서 그 이동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소요돼서 다른 데 가서 그 수리를 해서 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제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리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걸 좀 알려면 그 사용을 하시는 고객분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 번쯤은 좀 해봐야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리를 하면서 그 수리 전문 인력이 있는지를 먼저 좀 저 좀 자료를 좀 바꿀 때 있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까 그 이무 의원님이 그 예산 사업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수리를 하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또 그 수리를 맡기신 분이 비용적으로 좀 감면을 받으려면 그 자체 내에서 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감면을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운영하고 그 수리하는 쪽에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수리 전문 인력 정말 있는지 또 있다면 정말 어디까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전문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